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A남주입니다.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준비 소화하고 정리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브런치에다가 제가 글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글도 같이 올려드리니까 비디오도 보시고 글 버전이 편하신 분들은 그 다음 브런치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을 잠깐 보면 현재 그 건축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코딩의 중요성을 실감해서 그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코딩을 이용한 디자인, 즉 그래스호퍼는 수학적인 그래프를 통해 디자인을 변형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선형 대수학이나 뭐 기하학을 따로 공부하면 이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죠. 그 만약 이점이 있다면 코딩과 더불어 어떤 공부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쭉 보고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서 이제 저 요약을 한게요 다음 브런치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질문을 좀 나눴어요. 자, 질문을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바디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요. 사실, 그 국내외에서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여쭤보세요. 예, 코딩 공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NJ 채널을 만든 것이기도 한데, 제가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유도 이게 반복된 질문들이고, 그리고 정리해놓으면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했고. 자,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그렇죠. 예. 코딩의 중요성이 심각해지고, 코딩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분께서는 컴퓨터 이제 공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 사실 복수 전공을 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오고요. 하고 있다. 라는 질문도 많이 오죠. 네. 그래서 맞아요. 코딩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말에 동의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패러다임의 어떤 그 변화에 막 허겁지겁 되면서 야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막 따라가기보다는 좀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요약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4차 산업 혁명 많이 이야기하죠. 뭐 과거에도 그랬듯이 뭐 산업의 쌀은 철강이다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죠. 옛날에는 더 옛날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4차 산업의 쌀은 사실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이 나오고 데이터에서 어떤 그 자율주행도 나오고 드론도 나오는 거고 그럼 데이터를 관리하고 프로세스하기 위해서 그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다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코딩을 할수 있으면 데이터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디자인 데이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자인 데이터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도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라든지 제2외국어 다 학습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학습하잖아요. 저 때는 한문도 배웠었고 영어도 공부했었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유럽에 있는 뭐 불어도 배우고 이렇게 이 외국어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컴퓨터를 내가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 사람이랑 소통하고 그 친구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예를 들면 디렉션을 준다고 한다면 컴퓨터한테는 컴퓨터 언어로 한마디로 코딩을 할줄 안다는 거는 컴퓨터 언어를 안다는 거고 컴퓨터 언어를 안다는 거는 컴퓨터한테 내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2외국어 하듯이 컴퓨터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 반드시. 정말 이거 중요한 인사이트고요. 사실 어떤 의미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어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취업할 때도 우리가 토익 점수라든지 이런 거 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한 시간만큼 영어 쓰나요, 실무에서? 얼마 안 쓸걸요? 사실 영어 점수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게 실무에서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잖아요. 외국계 회사라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혹은 바이어가 외국에 있지 않는 이상은 영어 잘안 쓴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잖아요, 우리가. 거의, 그쵸? 20대, 10대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썼잖아요. 영어 공부에. 근데 컴퓨터 언어를 만약에 할줄 안다면
더 우리가 할수 있는 업무에 더 긍적적,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영어 공부하고 점수가 이래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매번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단순하게 내가 워드 프로세서 하나 쓴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포토샵을 하나 쓴다 하더라도,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나 쓴다 하더라도, 내가 코딩을 할수 있으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어떤 우리가 뭔가 일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해야지 특정 이상의 어떤 레벨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지금 우리가 UI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 아이콘들. 여러분들 중에서 엑셀 못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글, 마이크로 워드 못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제공되는 UI들은 말 그대로 그냥 그 UI 단에서 그 어떤 명령어들을 패키징하고 있는 건데, 그 외의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 같은 거쓸때 우리가 수식 같은 걸 넣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코딩은 그보다 더 높은 그 수준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죠. 컴퓨팅의 어마어마한 그 파워를 굉장히 높은 자유도로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해. 디자이너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잖아, 시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컴퓨팅 파워를 쓴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잘 감이 안 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치 타자기가 보편화 됐을 때, 타자기 한번 쓰다가 잘못 치면 다시 지우고 다시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타자기가 사실 없는 시대에서 타자기가 나타났을 때, 와, 이거 획기적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타자기에서 워드 프로세스에 전환됐을 경우 엄청난 피드백이 감소되겠죠. 예를 들면 생각해 보자고요. 글자가 틀렸어. 다다시 적을 필요가 없어. 왜? 그냥 그것만 지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막 카피 페이스트도 할 수도 있어. 문서 서식 같은 것들을 정해 가지고서 어떤 균일하게 컨트롤할 수도 있어. 이건 진짜 타자기에서 워드 프로세스에 전환은 정말 어마어마한 전환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워드 프로세스를 잘 아니까. 그리고 타자기가 워드 프로세스에 비해서 얼마나 열등한 툴이고, 워드 프로세스가 우도한 툴인지 여러분들 아니까 이 전환이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수 있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whatever 어떤 걸 쓰시던 간에 컴퓨터를 쓰신다고 한다면, 정말 타자기에서 워드 프로세스의 전환보다 더큰 이득이 여러분들 삶과 그 실제 업무에서 존재할 수 있다. 특별히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할수 있고, 코딩을 자유자재로 컴퓨팅 파워를 쓸수 있다고 친다면, 할수 있는 영역은 어마어마하다. 타자기에서 워드 프로세스의 전환보다 더큰 이득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사실 뭐가 있어요? 예? 컴퓨테이션 띵킹. 어떻게 보면은 코딩을 하다 보면 컴퓨테이션 띵킹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컴퓨테이션 띵킹은 사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그 생각 프로세스를 많이 바꿔놔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게 단순하게 시키는 거죠. 단순화시키죠. 좀 단순해지죠. 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컴퓨테이션 혹은 이쪽에 영향을 안 받았다 치더라도, 뭐 대학생들, 실무하시는 분들 혹은 중고등학교 유치원 학생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어떤 생각을 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되게 이제 자기 경험에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컴퓨테이션 띵킹은 그 반대야. 어떤 의미를 보면은 되게 단순화시켜야 되고 굉장히 프로시저하게 그것들 나눠놔야 되거든요. 어떤 타스크들을. 이런 거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프로세스하는 수준의 사고 체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으로 사고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CS 전공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을 보면 이런 식의 사고를 되게 많이 해요. 특별히 엔지니어 분들도 이런 식의 사고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띵킹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비디오도 있고, 뒷부분에 이제 또 예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이해를 확장을 시키고, 이게 사실 어떤 훈련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코딩을 하면서 시간이 좀 투자돼야 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또. 4차 산업의 어떤 그 내용적 측면, 그죠? 어떤 의미로 보면 형식적 측면은 다들 막 갖추려고 해. 우리
어떤 스타트업 가도 다 AI 이야기하고 뭐라도 다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뜯어놓고 보잖아요. 솔직히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AI가 필요 없어요.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마케팅 용도로 어떤 4차 산업을 포장해서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사실 이건 항상 어딜 가나 이건 전문가 집단에서 우려하는 것들인데 정말 그런 형식적 측면을 넘어서 내가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적 측면까지 좀잘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이 이해한 어떤 그 날리지들, 경험들을 디자인과 접목시켜가지고 좀 뭔가 새롭게 한번 인생을 도전해보고 싶다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코딩을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약을 하게 되면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공학,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로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거기 때문에 코딩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도 약간 높아심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 사람이 로우 레벨로 CS를 얼마큼 이해하느냐. 막말로 얘기해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한번 정도 짜본 경험이 있냐. 근데 데이터 스트럭처를 한 번도 짜보지 않은 사람이 커스터마이제이션 시켜보지 않은 사람이 이걸 얘기하는 건 저는 솔직히 한길을 듣고 한길을 흘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모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까지 잘 이해하고 싶다고 하면 코딩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국 4차 산업은 이제 컴퓨테이션 띵킹으로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할 수가 있고 왜냐면 데이터를 다뤄야 되니까. 그리고 컴퓨테이션 띵킹 하면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했던 예가 있죠. 예를 들면은 그 학교에서 책 많이 보고 코딩 약간 되게 너드한 이런 애들이 있다고 친다면 걔네들이랑 친하게 지내라.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10년 뒤에 니네 개 밑에서 일할 거거든. 요런 거거든요,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은 제 후배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기에 어떤 그 요리가, 다른, 그러니까 국 베이스로 된 요리가 하나 있고, 다른 요리들이 몇 개가 있었고, 그릇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저도 몇 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컴퓨테이셔널 띵킹으로 일단은 생각을 했죠. 자, 이제 그 친구가 물어봤거든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해서 항상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재료가 뭔지, 이걸 뜰수 있는 컵들이 뭔지, 이걸 다 분리하는 거야. 분리해가지고, 나는 컵만 들고, 너는 국자만 뜨고. 약간 이런 식으로 타스크를 다 분리해가지고, 되게 이피션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요리 하나 그릇에 담고 주고 하는 것보다는 컨테이너 벨트처럼 어떤 그 각각의 섹션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맥시마이즈 시키고, 다음 프로세스 넘기고, 맥시마이즈 시키고, 다음 프로세스 넘기고.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니, 밥을 누가 그렇게 먹냐.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먹으면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들은 굉장히 하이 레벨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냥 맛있으니까 먹으면 되고, 그냥 그릇 있으니까 떠가지고 하나씩 돌리면 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돌릴지 다 쪼개는 거야. 내가 이 국자를 들고 있을 경우엔 이 국자는 요거를 푸고, 일단 요걸 다푼 다음에, 뭐 물로 한번 헹궈서 요 국자를 다른 국을 푼다던가, 왜냐면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스텝들을 나눠서 하나하나 행동들 다 쪼개는 거야. 되게 너디하고, 되게 오타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고, 컴퓨테이션 띵킹을 할 때, 단순히 어떤 그 제가 말씀드린 지금 하나의 사고 훈련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은 사고 체계도 많이 바뀌고, 바뀌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하는 업무라든지 우리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거에서도 좀더 우위를 점할 수 있죠. 왜냐면 단순히 코딩은 뭔가 적는 게 아니야. 그냥 뭔가 타이핑해서 적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우리가 라이트 해야 되거든요. 알고리즘의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컴퓨터가 그 인스트럭션을 보고 한한줄한줄 타스크를 이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컴퓨테이션 띵킹을 잘 해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코딩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한테는 이러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알고 싶으면 여러분도 이거 한번 클릭해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비디오를 클릭하게 되면 제가 9가지 버전으로 제가 왜 코딩을 디자이너들이 왜 코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남겨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꼭 복수 전공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같이 이야기를 해봐요. 국내외 이제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죠. 그래서 사실 복수 전공을 해서 둘다 소화할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일반적으로 10중 1, 2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나는 해당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일단은 디자이너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복수 전공해가지고 그거를 몇 퍼센트 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일단 뇌구조가 달라요. 뇌구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엔지니어적인 어떤 마인드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즉,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했을 때 정해진 그 시간 안에 한다는 거는 사실 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엑스펙테이션이 뭐냐도 좀 봐야겠지만 이게 여튼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으로 솔직히 4년을 달려도 이게 그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대. 얘기해보면 잘 몰라. 네,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유학 온 사람들도 그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전공을 할 때도 이제 저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4년을 전공했는데도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보다는 시간 할애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물론 이제 우리는 부전공으로서 이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거는 제가 갖는 노파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노파심을 갖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현실을 좀잘 알고 들어가야 된다. 예? 그냥 우리 단순히 커리어 한줄딱늘거 아니잖아요. 나 CS 전공했어. 끝. 여러분들 그렇게 디렉터라든지 그 회사의 HR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되게 스마트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실질적인 어떤 아웃풋들을 사실 더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수 전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실력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아웃컴을 명확하게 찾아 챙겨 가져가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그런 물론 이제 복수 전공을 하려는 분들은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갖고 가시는데 이제 전 노파심에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죠. 왜 제가 복수 전공에 대해서 이제 좀 유념을 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둘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전공에도 시간을 할애를 제대로 못하고 이 복수 전공에도 시간을 할애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CS를 왜 듣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 어떤 수업에 어떻게 태클할 건지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원래 어떤 그 복수 전공 말고 주전공. 주전공인가 어떤 화학 반응을 내려고 하는지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죠. 우리말로 하면 되게 넓어요. 왜냐면 CS 쪽도 되게 넓어요. 정말 넓기 때문에 어떤 전공에 들어가다 보면 서로 뭘 하는지 모를 정도 넓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전공과 결의를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이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내가 부전공으로 CS를 전공했지만 분명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졸업한 후에 실무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든 계속 공부를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핀포인트로 딱 찍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 복수 전공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 공학을 마스터한다는 느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히 학생분들이 그런 생각 하는데 내가 비아크를 하거나 뭐 에마크를 하거나 가령 뭐 건축 혹은 뭐 디자인 쪽에서 내가 어떤 디그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시작하는 내가 마스터가 된게 아니라 이제 그냥 시작하는 거야. 아 이제 약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수 전공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공부한다기보다도 아 이제 개념을 좀 잡고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이제 기대를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만은즉슨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수업이 우리 책임져 주지 않아. 여기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전공과 화학 반응이 날 어떤 부전공들 척 부전공 중에서도 어떤 타스크를 혹은 서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와중에도 계속 야 이건 나중에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업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 어떤 그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 혹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그러니까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평생 학습을 해야 돼. 디그리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디그리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회사에서 인터뷰 같은 거나 보거나 이럴 때 뭐냐면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이 단순하게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검색하고 찾아내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찾아낼 거에 대한 그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학습할지를 알아. 이 사람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전공 부전공을 떠나가지고
계속 평생 공부할 거라는 거를 일단 염두해 두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이거는 뭐 노파심이 말씀드린 거지만, 그 과거에 하나 어떤 그 지식을 배워서 평생 우러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죠, 여러분들. 예, 이거는 이것도 가슴에 안 와닿는다. 패러다임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제가 이 앞부분에 드린 말씀 이런 것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복수 전공을 해야 한다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시작하기 바란다. 예.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공부할 때 여러분의 학습 능력 또한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분산이 될 거거든요. 분산되는데 우리가 부전공을 한다는 이유는 부전공과 내 메인 전공이 합쳐져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게 목적인데, 이게 분산됨으로써 에너지가 더안 좋게 되면 더 뭐야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거를 잘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의미로 저도 부전공을 한 거죠. 건축을 하면서 컴퓨테이션 쪽을 계속 공부를 한 거죠. 예, 그렇게 물론 이제 시간차를 두고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앞으로의 어떤 산업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업 체계에 날이 껴맞추지 마세요. 직업은 그냥 레프레젠트하는 그때의 어떤, 예를 들면 2020년도에 하나 어떤 그 직업군인 거지, 뭐 꿈이 뭐야, 뭐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했을 땐 직업군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이 안 돼요,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요즘같이 또 빨리 바뀌는 시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직업군으로 나를 타겟팅해갖고 거기에 맞추지 말고,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분들이 뭔지를 보고, 그 복수 전공이 필요하면 복수 전공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시간차를 두고 타이밍을 두고 공부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뭘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화학 반응이 가장 잘 나는지에 대한 확신이랑 거기에 오는 동기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뜯어 말려도, 야, 그거 해서 뭐할 건데? 봐봐, 네 주변에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어? 아무도 없잖아. 이거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 할때 그랬거든요. 야, 그거 해봤자 뭐야? 아무도 동의 못 하고, 뭐, 그게 하면 뭐, 그런 직업군이 있어? 아니면 그거 갖고 뭐 돈을 벌수 있어? 그거 해봤자 뭐, 그런 테크니션밖에 더 돼? 다 그거, 그때 당시 제가 들었던 말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 동기부여랑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확신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 어떤 태클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노파심에 어떤 의미로 보면 선배로서 제가 후배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두 번째 질문 쪽을 보면 이제 코딩을 이용한 디자인. 그러니까 그라스호퍼는 수학적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디자인을 변형시킬 수 있는데, 이해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선형 대수학이나 기하학을 따로 공부하면 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쪼개보죠, 질문은. 일단, 그라스호퍼를 떠나요. 그라스호퍼라는 걸 떠나. 일단, 우리가 되게, fundamental 이제 접근을 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그라스호퍼라는 걸좀 떠나가지고, 일단 우리는 디자인은 다 그래픽스 쪽이거든요. 2D 혹은 3D. 그래픽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국, 리니어 알지브라. 결국, 수학인 거죠. 수학. 대수학. 그, X, Y, Z. 그, 어떤 그,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이제 뭔가, 이제 점을 만들고 이제 뭔가 화면에 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픽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픽은 결국에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포인트? 왜냐하면 XYZ 그 포인트로 위치를 정하고 위치를 연결하는 거예요. 위치를 연결할 때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 어떤 식으로 인터폴레이션 시킬 거냐. 그냥 디렉트리 라인과 라인을 연결하면 라인이 되는 거고, 혹은 폴리라인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어떤 뭐 넙스라든지 비스플라인 같은 어떤 알고리즘을 넣으면 뭐 스플라인이 될 수도 있고, 면이 될 수도 있고요,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폴리곤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픽스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다 포인트예요. 포인트 어떻게 연결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채울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색을. 테크니컬리.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픽을 하면 좌표계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좌표계 위에서 선을 정리하고, 선을 연결하고, 선을 색칠해가지고 시각 언어를 바꾸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어떤 컴퓨터는 계산기니까 계산하기 위해서는 뭔가 데이터를 줘야 되고, 이 데이터들이 화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주는 거야, 결국에는. 예. 되게 펀디멘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뭐 3ds Max라든지 라이노, 마야, 스케치업, 포로샵 뭐 이런 툴들 같은 경우도 동일한 어떤 그 필라소피, 철학의 근거에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 있어요. 예. 이것들 외에 다른 개념은 없어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개발이 됐다고 친다면 없어요. 이런 다이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 이거는 믿고 오셔도 좋고 그렇다고 보시면 뭐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픽이라는 개념 위에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명령어 체계들을 사용자들에게 편하게 이제 패키징을 해놓은 거야. 스케치업 스타일로 뭐 포토샵 스타일로 이렇게.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뒷단에 돌아가는 그 코어 개념과 알고리즘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그라스호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콘으로 빼놓은 거고 그 아이콘들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이나 라인에서 누르는 아이콘들은 사실 그 뒷단에 API를 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명령어 단위들을 이제 묶어서 버튼 하나에 다 숨겨놓은 거죠.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인스트럭션 있잖아요. 뭐 클릭해라, 뭐 드래그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사실 그 안에 명령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API 명령군들을 우리는 프로시저하게 이제 실행해 나가면서 그 주어진 명령어를 이제 이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는 사실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라든지 뭐 다이나모 혹은 노드박스 아니면 뭐 언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라든지 뭐 되게 많아요. 이런 방식의 비주얼 스크립팅은요. 그래서 비주얼 스크립팅도 말 그대로 이 우리가 기존에 명령어 아이콘들 있죠. 엑셀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명령어 아이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아이콘들을 내가 좀 그래프 형태로 비주얼 스크립팅을 하는 거야. 그걸로 보시면 좋아요. 그라스호퍼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명령어 단위들을 묶어서 하나의 매크로로 만드는 거죠. 매크로.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타스크를 쭉 하는 거야.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API를 혹은 명령어 체계, API라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제공해주는 명령어 체계예요. 이 명령어 체계들을 지지고 볶을 수 있는 어떤 레시피. 이거 실행해, 그 다음에 이거 실행해, 그 다음에 이거 실행해. 이런 식의 어떤 매크로를 만들어 놓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시각적으로 비주얼 스크립팅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래그 드랍 해가지고 이렇게 그라스호퍼 같은 게 건전지뚜기 연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된다. 예, 따로 오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자체가 내포하는 것처럼 시각적인 코딩을 하는 거예요. 시각적 코딩을. 예, 그래서 그래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에겐 좀 편하죠. 코딩하는 게. 예. 물론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왜냐면 디자이너들은 안 그래도 뭐 이런 UI라든지 그런 거 익숙해져 있는데 코딩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비주얼 스크립팅 환경이 있으면 좀 그래도 편하잖아. 그렇죠?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좀더 명백하게 끄집어 놓는 게 이제 그라스호퍼 코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결국 아이콘들을 끄집어 내 가지고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익스트루전만 봤을 경우에도 명령어 익스트루전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Z축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라스호퍼라든지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하나의 익스트루전이라는 어떤 그 돌출이라는 명령을 가지고도 쪼개서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디 쪽으로 돌출시킬 거냐, 뭐를 돌출시킬 거냐, 벡터 방향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제 쪼개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아이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보다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하게 되면 좀더 명백하게 명령어들을 끄집어서 이제 할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비주얼 스크립팅보다 그라스호퍼 같은 비주얼 스크립팅보다 더 쪼개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스크립트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거죠. 그런 레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펑션 하나의 어떤 단위까지도 다 쪼개가지고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 펑션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코딩을 한다는 거는 물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커스터마이제이션 할수 있다. 그 환경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학보다는 어떤 순서로 명령어를 나열할까가 중요해요. 이 단계에서는. 물론 수학 알면 좋죠. 제가 이따 링크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학이 코딩을 할때꼭 수학이 필요하냐? 필요하죠. 잘하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일단 디자이너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명령을 어떻게 나열할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명령어를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 프로그램의 문법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명령을 어떻게 나열할 거는 또 뭐랑 연결되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냐, 디자인 랭귀지가 있냐에 또 달려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그래요. 코딩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스크립팅을 짜는 게 좋을까요? 이런 친구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냥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만의 디자인 개발하는 방법이 없어. 나만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혹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코딩으로 넘길지,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이용해서 만들지에 대한 경험이 부재야. 경험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사실 거기에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디지털 소프트웨어의 문법, 혹은 자기 스스로의 디자인 프로세스. 이게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사실 초보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 스크립팅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이해 혹은 수학적 활용의 부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디자인 방법론 프로세스가 없어서 오는 문제가 거의 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코딩을 이용한 디자인에 대한 이두 번째 그라스호퍼에 대한 부분들은. 자, 그러면은 이제 수학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봐요. 수학 부분. 수학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수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중에서 가장 엄밀한 언어다라고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예를 들때 항상 법을 이야기해요. 법. 법도 엄밀한 언어예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언어도 엄밀하죠? 야, 우리 언제 가서 뭐밥 먹을까? 우리 내일 시간 있어? 모레 있어? 그러면 그때 거기서 만날까? 이 얘기를 딱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 합의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언제 어디로 나가자.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겠죠? 예, 물론 언제 어디서 만나자 명확하지만 그 주고받고의 어떤 말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보다 이거보다 좀더 엄밀하게 가면 법이라는 언어가 있겠죠. 법. 법은 진짜 되게 명확하죠. 그렇죠? 왜냐면 사람을 뭐 실형을 선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얼만큼 엄중하겠어요. 그 따르는 책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언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도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 더 인간이 만드는 엄밀한 언어가 뭐냐? 바로 수학이라는 거. 수학. 수학은 무조건 누가 해석하더라도 정확한 해석이 존재가 돼요. 예.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차치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가 만약에 계산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면은 계산기가 고장났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수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은 엄밀하잖아요. 항상 이게 넣으면 이게 아웃풋이 나와. 항상 되게 디터미스틱한 그런 칼큘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코딩을 한다는 거는 수학이라는 엄밀한 언어로 무언가를 기술하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는 결국 계산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는 계산기예요. 코딩을 한다는 건 계산식을 우리가 준다는 거거든요. 수학이란 어떤 산술 체계, 어떤 수학적인 어떤 산술 체계의 어떤 수의 성질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들을 컴퓨터가 계산해야 되는 업무들을 우리가 기술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업무를 지시하다면 수학이란 언어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한테 지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뭐 외국인한테 외국어로 지시하듯이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한다? 코딩이에요. 코딩은 결국 뭐다? 계산기이기 때문에 계산식을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수학이 뭔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떤 이거 진짜 제가 저희 문화 충격이었는데 하여튼 대부분 우리가 정규 교육에서 수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떤 이런 부분에 좀더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문제를 푸는 거, 시험의 영역. 예. 근데 수학은 그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수학은 어떤 수의 성질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나 패턴을 기술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현대 물리학에서 특별히 이제 이론 물리학 같은 경우 보면 양자역학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게 실험하기도 굉장히 관측도 힘드니까 다 수학적 영역에서 먼저 모델링이 되거든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은 수학의 어떤 수치적인 어떤 체계의 성질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서 어떤 그 물리학적 세계라든지 그 시스템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예, 되게 디터미스틱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구현, 예측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이라는 어떤 그 결국엔 수의 성질을 가지고 어떤 특징들을 레프레젠트하는 거죠.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 이코르 공식은 같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것도 이걸 레프레젠트하는 거고 이 현상도 이렇게 레프레젠트가 될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지오메트리를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단순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곱셈은 곱셈의 성질, 덧셈, 뺄셈, 그쵸? 혹은 뭐 제곱, 아니면 사인, 코사인, 여러 가지 이런 수적 어떤 펑션들에 대한 어떤 성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 할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디자인 랭귀지, 그러니까 디자인 변형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수의 어떤 성질은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떻게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어떤 성질이 있고, 이 성질은 표상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표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제곱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내려오고 어떤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표상화 시킨 거거든요. 수의 어떤 성질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구현해서 모델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곱하기 어떻게 볼까? 추상을 통한 상상에서 제가 곱하기에 대한 어떤 이제 이야기를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정리해 놓은 게. 그래서 링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함수의 성질, 여기 보면은 function 1D, 그죠? 파이썬을 가지고서 제가 example를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지금 여기 왼쪽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 어떤 그 그러니까 equation의 성질들이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1D 화면에서. 코사인, 사인에 대한 어떤 성질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표상이 되고, 이 표상되는 어떤 그런 성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를 프로젝션하면 Y가 나오듯이 이런 어떤 릴레이션십들을 어떻게 디자인에 표현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레프레젠트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성질을 어떻게 이용하여 어떤 현상을 모델링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수학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코딩을 할때 정말 어떻게 보면 수학력보다는 어떤 힘이 좀더 중요하냐. 제가 이제 이것도 다른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약간 퍼스펙티브 혹은 관점을 바꾸는 차원으로 제가 이 글을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수학력, 도메인 전공, 논리력, 추상력, 뭐 의지력,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 사고력, 제가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조를 해 보시면은 좀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링크를 제가 남겨드릴게요. 사실 단계별로 수학을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가 마치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알파벳의 기원을 먼저 다 알고 외우진 않잖아요. 일단 알파벳이 이렇다 하고 알고 먼저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내가 뭐 영문학을 공부하거나 전공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알파벳의 기원을 뭐 알아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제 재미와 동기를 일단 찾아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공부하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 여기 보면 제가 칸 아카데미의 어떤 그 수학 그 리니어 알지브라 수업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질문자께서 또 리니어 알지브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칸 아카데미 보면 굉장히 잘 표현돼 있거든요. 재밌게 꼭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그 라이노 그 맥니에사에서 그 Mathematics for Computation Design에서 뭐 벡터 칼큘레이션이라든지 뭐 그라스호퍼의 매트릭스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PDF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학보다 어떤 그 스스로의 디자인 언어가 없어서 이제 사실 더 문제가 될수 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 사실 디자인 언어가 없다기보다는 스스로의 언어를 어떻게 명시적으로 나눌 것인가, 컴퓨테이션 띵킹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어떻게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서 코딩까지 할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리스트, 스스로의 디자인 언어가 있냐, 프로세스가 있냐, 혹은 이것이 있다고 친다면 이것들을 임플리멘테이션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문법을 잘 아느냐, 그리고 문법을 안다고 친다면 API를 확장까지 가능하느냐. 예? API면 좀더 내부적인 언어까지, 내부적인 명령어까지 우리가 건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초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그 튜토리얼이라든지 디자인 스크립팅 같은 것들은 수학적 이해, 수학적인 실력의 부재가 아니라 디자인 방법이 없어서 오는 문제라고 이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방법론이 있다 친다면 수체계로, 예? 그 프로세스를 그냥 기술하면 돼요. 끝.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만 하면 돼요. 수체계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문법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뭘로 수렴이 된다? 컴퓨테이션 띵킹으로 수렴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코딩 공부와 더불어 어떤 공부를 하면 좀더 이점이 있을까라는 이제 마지막 어떤 패러그래프가, 마지막 바디 질문에, 마지막 어떤 그 섹션에 우리가 왔는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코딩과 더불어 정말 말 그대로 코딩 공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공학,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좀더 딥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 혹은 디자인 패턴, 뭐 아키텍처 이런 걸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경험상 뭐 국내외에서 많이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신다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그냥 그라스호퍼라든지 API를 활용하는 수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대부분인데 10 중8 정도는 거의 다 API를 사용하는 수준에서 그냥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해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높은 이해예요.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그냥 디자인 사이드에서는 충분히 모든 걸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원 좀 다른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뭔가 점프업을 하고 치고 싶으시면은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 이런 부분도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예,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 스트럭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벡터 알아야겠죠. 벡터를 모르면 안 돼요. 벡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세 개의 넘버예요. X, Y, Z. 각각 그냥 데이터들을 X, Y, Z로 묶어서 그냥 이걸로 벡터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래서 벡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이제 벡터가 사실 어떤 포인트를 레프레젠트하고 포인트의 연결이 라인이고 라인의 연결이 어떤 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오메트리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 한다면 당연히 지오메트리를 공부해야겠죠. 지오메트리. 예, 그래서 뭐 삼각함수라든지 행렬 같은 것도 공부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리라든지 아니면 애널리티컬 지오메트리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면 좋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컴퓨터를 바탕으로 뭔가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강좌가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를 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건 예전에 제가 워크샵 했었을 때한 섹션이에요. 그래서 그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리 에 대한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오메트리를 데이터 스트럭처로 썼냐에 대한 이제 이그잼플들이 있고, 뭐 비디오도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이 있기 때문에 편하신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국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화면에 뭔가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디자인이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거는 아까 보셨던 비디오의 전체 인덱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컨트롤 F 눌러서 내가 만약에 라인이라고 치게 되면은, 한글로 라인 치게 되면은, 그죠? 라인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오겠죠. 아니면은 뭐 지오메트리라고 쳐볼까요? 지오메트리 치게 되면 지오메트리라는 부분이 빠르게 인덱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한 부분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비디오의 요 시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인덱싱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두 개의 링크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거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한해서는 이제 미분 기하학을 공부하기를 권하죠. 왜냐하면 어떤 평면, 그 다음에 공간, 점, 곡면, 표면에 대한 많은 이제 이론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분 기하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뭐 수학의 영역에서는 꼭 지오메트리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쓰여요. 왜? 계산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다 쓰여요.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친다면. 그래서 뭐 통계라든지 확률 같은 경우도 데이터 다루면 다 쓰이죠.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이 영역을 알수 있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갖다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산수학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되게 수학에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저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좀 있는 수업인데, 결국 우리가 컴퓨터로 뭔가를 기술하면 다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다 이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렉처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프가 뭐냐, 건축이 왜 그래프를 우리가 배워야 되냐, 어떻게 공간을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할 때쓸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뭐 전체 버전, 편집 버전 이렇게 있는데,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비디오를 볼수 있다 정도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라든지 어떤 공간, 결국 도시, 건축 혹은 패브리케이션, 결국 공간에서 뭔가를 나눠야 되거든요.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도 이산수학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옵티마이제이션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옵티마이제이션 나오면 여러분 뭐겠어요? 예. 뻔하죠. 어느 부분에 가든 옵티마이제이션 다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앞부분에서도 통계 쪽도 그렇고, 지오메트리 쪽도 그렇고, 행렬 쪽.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리로 뭔가 프로세스를 만들 때도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어디든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뭐 패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수학에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디자인할 때다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러다 보면은 수학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산 가능하면 다 우리가 쓸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또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부분들, 흥미가 있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공부해서 가면 된다. 이걸 누가 다 하겠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왜냐면 하나 여러 영역이 있으면 하나를 집어서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또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 하나도 하기가 힘들어. 근데 이걸 어떻게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이 대수, 삼각법, 선형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미분기하학, 뭐 수치 방법부터 시작해서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리랑 해석기하학까지 쭉,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리, 우리 디자이너들이 배워야 되는 수학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실타래가 복잡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띵킹이거든요. 복잡한 걸 최대한 단순화시켜 쪼개 나가는 거예요. 뭐가 많아 보이죠? 하나하나씩 하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다 겹쳐요. 다 겹쳐요, 여러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이해하잖아요? 이걸 이해하다 보면 요게 이해가 되고, 요게 하다 보면 요것도 자동으로 이해가 되고, 요런 게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공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수학적인 테크트리를 봤다고 친 다음에 기술적인 테크트리는 뭐냐면 2D 혹은 3D 무엇을 할 거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캔버스 컨텍스트를 잡을 거냐? 아니면 웹젤 혹은 오픈젤, 굉장히 로우 레벨 단위죠. 뭐 이런 어떤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공부해보셔도 좋다. 왜냐하면 이런 수학적인 어떤 이론들과 이퀘이션들이 어디에 통해서 나타나냐? 무엇을 통해서 화면을 그릴 거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거냐는 걸 봤을 때 이러한 기술단 위에서 이제 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어렵다 하면 이제 3JS라든지 P5JS 프로세싱, 뭐 FAM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 임플멘테이션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로는 사실 뭐 라이노, 3ds Max, 마야, 스케치업. 지금 그라스호퍼 말씀하셨죠? 그라스호퍼는 사실 라이노 API에 근거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그라스호퍼 쓴다는 거는 라이노 플랫폼, 라이노 소프트웨어 위에서 내가 뭔가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라이노 갖고 하시면 좋은 거고요. 혹은 뭐 맥스, 마야. 우리가 익숙한 툴들 있죠? 레빗도 있죠? 레빗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 디자인 스크립팅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식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스 엔진 같은 경우 보면 뭐 이렇게 흔히 리얼타임 엔진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뭐 유니티, 언리얼, 유니티 많이 쓰죠. 이런 환경에서 이런 수학적인 것들을 다 디폴리, 그러니까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중요한 부분. 자, 마지막 토픽이에요. 자, 무엇을 좀더 공부하면 좋을까? 컴퓨테이션 띵킹을 공부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띵킹 포 디자이너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그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쭉 정리를 해놓은 게 있고, 이런 키워드들을, 그뿐만 아니라 제가 비디오로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서 제 설명이 듣고 싶다 하면은 이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좀더 쉬운 버전, 컴퓨테이션 띵킹 정말 쉬운 버전,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리는 어떤 컴퓨테이션 띵킹이고, 이거는 좀 이제 컴퓨테이션 띵킹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고자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왜 이런 것들 다 하냐? 결국에는 뭐겠어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지고서 그 메소돌로지를 갖고 디자인할 때좀 쓰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결국 데이터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결국 데이터예요. 그러면 디자인과 데이터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동기 어떤 그 유발 차원으로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미디움 페이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은 제가 여기다 따로 모아놨거든요. 자, 요 비디오를 보시면은 한국어 버전이나 영어 버전이 있으니까 이 보시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렇게 접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요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띵킹에 대한 이야기를, 데이터를, 자료를 드리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앤 디자인 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제가 사실 유튜브 비디오도 그렇고 제 워크샵도 그렇고 여기 쓰는 글도 그렇고 미디움이라든지 다음 브런치에 쓰는 글도 그렇고 여기에 다 인덱싱할 수 있게 제가 이 사이트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링크들이 다 있어요. 이거 링크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Ctrl F 눌러가지고 뭐 컴퓨테이셔널 이렇게 치면은, 그렇죠? 이렇게 인덱스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그잼플들도 있고, 또 여기 또 클릭을 하시게 되면 또 서브
미디엄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생태계들이 있으니까 공부할 때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 쭉 다시 올라와 보죠. 올라와서 보면은 질문이 이랬어요.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코딩이 중요해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라스호퍼 같은 것들, 수학적 그래프를 통해서 디자인을 변형시킬 수 있는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인 선형기하학 따로 공부하면 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점이 있다면 어떤 공부를 좀더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한 거예요. 예. 이게 눈높이가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그래도 이 질문에 맞춰가지고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비디오로 만들어 드립니다. 글 버전도 보시고 비디오 편하시면 비디오 보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